우리 세트에서 키스신 찍을 때 피부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키스신 찍고 나서 얘가 이렇게 빨긋빨긋해졌거든. 내가 너한테 부탁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드라마에 키스신이 좀 있다 보니까, 로코다 보니까. 손 줘봐. 와. 희민 안녕. 오셨어요? 아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발 왜 그러냐? 네?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감독님. 시에는 오늘 입고 왔네. 민우 씨, 이해했어. 절대 카메라가 있어서 네.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원래 그래요. 어제 밤에? 어제 아침에 왔어요. 어제 아침? 네, 어제 아침에 오자마자 막 바쁘게 막 그래가지고 빨리 준비하고 그래, 올게요. 네네네. 10분 만에 준비할게요. 지혜 씨다. 저 앞머리 할 때는 뒤로 의자를 뺄게요. 아,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부도 많이 찍었네. 이거 약간 제 소확행. 찍어놓은 거다 이렇게. 지금까지 찍은 것들. 이게 또 찍을 것들. 소확행. 가자. 아, 나 진짜 오늘 되게 부담되네. 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 안 다쳤어요? 이거. 아니, 왜 시원이 가는 길에 항상 시원이가 뭔가 네, 멋있어요. 일을 하게끔 상황이 발생하죠?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어디서나 그냥. 주연아, 안녕하세요. 지금도 감독님 그냥 뭐 동생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그냥 이거 우리 서로 동생을 얘기하면서 험담을 하자.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너 여동생 있잖아. 남동생인데 설정이고 그냥 도란도란 얘기하는 거니까. 아, 오케이, 동생 토크로 이제 공감돼 있는 느낌으로 좀 이렇게. 아, 할 말 많죠. 작은 분이 제일 귀여워. 여름이가 뭐였지 모르는 거야. 자, 웃어보시자고요. 네, 자연스럽게. 저거 이제 대사는 안 나가고 저 그림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하는 거죠. 역시 연기자. 액션.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아요, 날씨. 네, 어떻게 좋습니다. 네, 예, 날씨 어떻게입니다. 네. 아, 저 표정 봐요. 옷 갈아입어야 돼요. 옷 갈. 이제 단체 씬이잖아. 네. 오늘 의상이 일곱벌이라고? 오, 어머나. 이거 그거잖아. 이거. 와, 다르다. 갈까? 좀 가라, 여기서 가려면 되겠다. 안녕하세요. 자크 열고 했네. 진짜요? 자크 열고 했네? 아주. 죄송합니다. 아. 네, 저도 오케이. 좋습니다. 자, 보자. 몇 시간 동안. 배 너무 고파. 어떡하지? 면도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응? 그리합지요. 수염이 잘 빨리 자라가지고 오늘 당신감 있어서. 네. 당신감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어머. 오늘 왜 이렇게 이뻐?
아직 한 번 더 안 줘서 그런가? 이다희 씨. 다음 가라 입은 거야? 액션. 피디들한테 출연료들의 장기판을 받았습니다. 나 재원하면 어. 무슨 오해? 네가 병원 그만둔 거. 야. 진짜 매너가 좋은 남자. 피디들은 된 출연자들이 전개판에 말 같은 거지. 아 매너 다리. 너 이름 달라? 편하게 만. 땅. 하시는 거예요? 도와줘요? 떡볶이 좋아한다고 해서 떡볶이를 준비했지. 떡볶이 맛이. 해줄게, 아니. 해줄게. 어. 곱게 입고 있는데. 자. 야. 순대 맛있어? 완전. 그래? 응. 김밥 먹어. 고기 너무 맛있어. 목 말라? 탄산 안 먹잖아. 먹어? 아니야 먹어. 어, 사이다 먹어. 사이다 먹을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왜? 이거 아니 이거는 닦아줘야지. 원래 아, 그런 거야? 원래? 원래 그래. 아, 근데 그래? 만약 여기서 손수건을 꺼냈다. 그러면 조금 아, 그런 거지. 아 그래? 이건 진짜 정말 자연스러웠다. 내가 스스로 먹을 때는 닦긴 하는데 누가 이렇게 난 닦아주는 거를. 도대체 어떤 사람들 하는 거야? 아니 그게 그 너 나 촬영 거의 초반에 촬영할 때 우리 그 야외에서 저기 어떤 평상 같은 데 앉으려고 했는데 전 남자친구 저기 그 부딪히는 씬 맞아 맞아 앉으려고 했는데 먼지가 너무 있어서 물티슈로 닦으려고 했는데도 너무 그냥 좀 지저분해서 그냥 앉는 걸 포기했는데 네가 갑자기 거기서 손수건을 여기서 꺼내서 하얀 손수건을 이렇게 깔아줬잖아 하얀 손수건을 이렇게 깔아줬잖아 여기 어머, 되게 많네. 저 손수건 맨날 갖고 다니죠. 그렇죠. 와, 최시현 정도 되면 저렇게 노력하는구나. 손수건을 미우셔서 봐서 알고 있었거든? 난 그게 컨셉인 줄 알았어. 진짜. 뭐 그럴 수 있지. 어, 네가 평소에 정말 그걸 들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왼쪽 파카에 있을걸? 파카. 수염이 아까보다 잘한 것 같아? 아까보다 잘한 것 같아? 우리 세트에서 키스신 찍을 때 피부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키스신 찍고 나서 얘가 이렇게 빨갛빨갛해졌거든. 내가 너한테 부탁했었잖아. 저희, 그러니까 우리 드라마에 키스신이 좀 있다 보니까, 로코다 보니까. 손 줘봐. 와. 와. 뭐야? 보는 것 이상으로 까끌한데? 이 정도면 누구 하나 갈리겠는데? 이 정도면 누구 하나 갈리겠는데? 나 목이 물리잖아? 그럼 이걸로 그냥 긁어. 너무 시원할 것 같아. 시원해. 나중에 배우자는 이걸로 어필해. 가려운 데 있어? 갈갈이야? 박준영인데? 근데 여기는 너무 그때 좀 따가웠었거든. 그때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했고 시원하. 맞아. 키스씬 찍을 때는 우리 면도를 좀 하자 이러는데 갑자기 나 매일 아침 면도를 하고 오거든. 제모를 생각해봐도 될 것 같아. 나는 제모는 진짜 안 할 거야. 왜? 이 숱이라는 거는 머리 숱과 수염 숱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군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군요. 그리고 난 나중에 그럴 거면은 그 여기 나오신 분처럼 길러야지. 누구? 하나님의 선물이면 다 서수남 아 이렇게
서수남. 아, 이게 서수남? 그 저기 남용이에요. 서남용 선배. 이순만 선생님이 계셔도. 서수남. 맞아. 근데 그거 알지? 이게 지금만 따갑지 기르면 또 부드럽다. 트리트먼트? 아 진짜 부드러워. 하고 나 가끔 나 그래 아까 누나 얘기했던 대로 술도녀 때 길렀었잖아. 그때는 내가 그 저기 뭐야 세안제로 한 다음에 기분상 린스를 한 번씩 해줬어. 여기에다가? 어. 진짜 부드러워지는 거야. 이 미우새라는 게 누군가 빨리 이렇게 보내려고 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응. 장가 가길 원하고 응원하고 근데 못 가는 가지 않는. 그치 그랬었지. 만약에 반면 네가 여자라면은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이상형이 누구야? 형들 중에서? 형들이니까 그런 성향들이나 성격들을 더 잘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누구를 추천해 주고 싶어 그러면? 야 이거 말 잘해야 되는데. 결혼 상대감으로? 어 연애건 결혼이건? 걸을 타선이 없네요. 일단 희철이 형은 좀 힘들고 재훈이 형은 마음고생 시킬 것 같아 좀 힘들고 솔직히 내가 좀 독립적이라서 난 종국이야? 내가 너 원이야? 아니 휴지 이렇게 쓰면 난리 날 거야. 너 휴지 이렇게 뽑아가지고 오는 순간 오빠 야! 너 휴지 막 그게 지금 혼나야 되는 그거야 원래 봤잖아. 그렇네. 또 써 있다가 한 번 안 쓴 거야. 종국이 형 원이요? 성민이 형은 화가 많을 것 같아.